요즘 같은 시대에 애국자시네요.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하셨잖아요. 히라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비스와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히라와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히라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히라더 라디오의 진행을 맡은 DJ 주아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간 곳에서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병원을 어떻게 찾아서 가시나요? 이사할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만일 출장 온 지역에서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히라더 라디오 오늘 준비한 사연은 바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를 둔 슈퍼맘입니다. 와, 요즘 같은 시대에 새 아이를, 와, 애국자시네요. 첫째 아이가 올해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최근 학교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는 막내 아이를 가졌을 당시 심각한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제기능을 못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랍니다. 혈액투석이 힘들어도 이전에 살았던 곳에서는 병원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육아를 하면서도 가능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사 온 곳에서 이전에 다니던 병원까지는 너무 멀어서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주변 이웃들의 추천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인터넷을 검색해보자니 어떤 게 광고글이고 또 이제 주변에 물어보자니 정말 좋은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병원 중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병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치료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 병원 선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슈퍼맘님처럼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니던 병원으로 가거나 멀더라도 유명하고 큰 병원으로 가야지 하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도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 모르는 지역에서 병원을 찾으려고 하면 당황스럽죠. 병원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믿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 간 지역, 출장 간 지역에서 좋은 병원 찾기. 이제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히라더 라디오에서 알려드립니다. 히라야 알려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근처에 좋은 병원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 의료 서비스의 전반에 대해 의학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급성질환, 중증질환, 암질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질환들의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 내게 딱 맞는 좋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병원 정보부터 평가 정보, 진료비 정보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맞는 좋은 병원 찾는 일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평가 정보에 따라 세부 항목이 달라지니까 먼저 지역을 선택하고 세부 항목에서 질환을 선택하면 우리 지역의 병원을 모두 찾아줘요. 검색된 여러 병원 중에서 정보가 궁금한 병원을 클릭하면 병원 정보와 평가 정보, 진료비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병상수나 진료 과목과 의사 현황 같은 기본 정보 이외에도 진료 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의료 장비와 간호 등급까지 기본적인 병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평가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병원의 질환별 평가 결과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진료비 정보를 클릭하면 입원실 비용과 비급여 등 진료비 정보도 클릭 한 번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처의 병원과 약국을 종류별로 찾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 병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손쉽게 이용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건강 이음 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서나 내게 맞는 좋은 병원을 찾는 일, 저는 어렵지 않으시죠? 히라더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사연에 맞는 좋은 서비스와 정책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잊지 말고 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유튜브 히라 채널에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